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낙원 사업부 타악기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구 과장입니다. 예, 오늘은 낙원 상가 3층에 위치한 코스모스 악기 타악기 매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는 레모 드럼 헤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 매장에 오시면 다양한 시리즈의 드럼 헤드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낙원 사업부 민경환들입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는 빅벌스 스틱과 질전 스틱을 공식 수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스틱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편하게 시연해 보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많이 연주하고 있는 파이스테와 질지언 심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이스테 심벌은 스위스에서 만든 유럽 심벌입니다. 소리가 부드럽고 우아하고 귀족적인 심벌로 오케스트라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심벌입니다. 그리고 거칠고 힘이 좋고 락킹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기도 하시는 심벌이기도 합니다. 구입해 보셔서 직접 연주해 보시면 파이스테의 매력에 더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지언은 400년 전통의 심벌로 심벌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심벌을 만드는 노하우를 통해 심벌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심벌들을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서 직접 시연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는 로랜드 전자드럼을 공식 수입하고 있습니다. 저가의 모델부터 고가의 모델까지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께서 편하게 언제든지 시연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낙원사업부 성기영 과장입니다. 이곳은 저희 코스모스 악기가 취급하는 타악기 브랜드 중에 질지언과 빅퍼스의 어페럴을 저희가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드러밍을 위해 또는 정말 드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은 질지언과 빅퍼스의 어페럴을 입고 연주를 하시면 더욱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카테고리는 드럼 페달입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 수입하는 브랜드 중에 드럼 페달이 나오는 브랜드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펄, 하나는 DW입니다. 특히 이 DW 페달의 경우에는 현재 아마추어부터 프로 드러머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사실 모든 페달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스탠다드한 페달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펄 페달 같은 경우에는 P830부터 데몬 페달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펄 페달의 경우에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 페달로 많은 드러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페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펄 페달을 사용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라도 하나씩 구입을 하시면서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이에 스탠드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펄 DW에서 역시 하이에 스탠드를 만들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에 스탠드는 어떻게 보면은 드럼 페달만큼이나 드러머들에게는 정말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요. 저희 코스모스 악기 낙원 사업부에 오셔서 다양한 하이에 스탠드들을 체험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LP, 펄, 레모의 월드 타악기들을 진열해 놓고 있는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악기 매장 또는 드럼 매장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다양한 손악기들을 저희가 진열을 해 놓고 있으니까요. 저희 코스모스 악기 매장에 방문을 하셔서 다양한 월드 퍼커션들을 체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타악기 브랜드들의 부품을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이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코스모스 악기 타악기 매장에 오셔서 이런 부품들을 자세히 보시고 현재 나에게 필요한 부품이 어떤 건지 또 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드럼 또는 페달에서 어떤 부분이 망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낙원상가 3층에 위치한 코스모스 악기 타악기 매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코스모스 악기가 취급하는 드럼 심벌 최고의 브랜드인 질전 회사에서 나오는 심벌 라인업에 대해서 리뷰를 할까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낙원사업부 편효임 이사입니다. 저희 낙원사업부에서는 전자악기를 취급하고 있고요. DP, 신디사이저, 기타 앰프, 베이스 앰프,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보스 이펙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낙원사업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이태훈 과장입니다. 저는 코스모스 악기에서 기타 앰프와 베이스 기타 앰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기타 앰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국민 앰프 마샬 앰프를 취급하고 있고요. 베이스 앰프는 영국의 유명한 애쉬다운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취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브랜드 두 가지를 취급하는 걸 알려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자세한 리뷰를 하나하나 규격별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저희 코스모스 악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낙원사업부에서 기타와 앰프를 담당하고 있는 차영근 차장입니다. 낙원 매장에 오시면 1959년에 시작해서 60년 이상 된 고급 어쿠스틱 기타 브랜드인 타카미네 기타와 입문자분들을 위한 킹스톤 기타 및 우크렐레 그리고 이동식 PA 시스템으로 유명한 해리슨 앰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사의 각종 이펙터 및 로랜드사의 앰프리도 시연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악기의 메카 낙원상가에 위치한 코스모스 악기 낙원사업부에 전화문이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낙원사업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님께서 저희 매장에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